번째로 복수를 펼칠 황금 기사단 호명합니다. 네. 박서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박서진 나와주세요. 우리의 팀장. 예예. 예. 단장. 가자 가자. 단장님 단장님. 단장님. 야 이 뭐예 박단장. 예. 원하는 상대. 네. 복수하고 싶은 상대. 네. 호명 지금. 성훈. 네. 가리고 있어. 네. 가리고 있어. 가리고 있어. 가리고 있어. 안성맞춤 성훈도 나와. 안성맞춤 너 나와. 안성맞춤 복수의 안성맞춤. 그러니까 복수에 있어서는 안성맞춤이다. 네. 안성훈 너 나와. 야 이런 볼만한 대결입니다. 오 마이 갓. 예. 이분도 뭐 이 두 사람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데스매치에서 네.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성훈이 형이 선택해가지고 데스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가자 2등. 아 남지 않았었는데 네. 유일하게 서진이가 웃고 있어가지고 어 저절로 예. 야 웃다가 지금 된통 당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한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럼요. 선곡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선곡 어떻게 이렇게 선곡을 했지? 어떤 분의 노래를 준비했습니까? 저는 성훈이 형의 예 좋다를 준비했습니다. 안성훈 씨 노래 좋다. 야 이거는 완전히 매기는 겁니다. 네. 야 성곡 좋다. 예. 와 대단합니다. 자 안성훈 씨는 선곡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노래 준비했죠? 들어오세요. 네, 제가 무대에서 존경하는 동생입니다. 어허. 박서진의 박서진의 춘몽. 춘몽. 아 이거 서로 지금 매기는 겁니다. 나는 박서진 예, 예. 노래. 어 너는 내 노래 하니 나도 네 노래 한다. 야, 그 본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이제 바꿔서 부릅니다. 대박이다. 자 박 단장님, 네. 먼저 하실래요? 나중에 하실래요?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3대2잖아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지면 완전 밀리는 거예요. 완패. 더 이상 경연을 끝납니다. 경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승부는 끝나요. 네. 끝나요. 아 맞아요. 박서진 씨가 지면 승부가 끝납니다. 그럼 용필 씨는 그냥 축하 무대예요? 용필 씨는 그냥 뭐 예. 또 축하 무대야. 또 축하 무대. 그렇게 축하 무대를 했는데. 예. 용필 씨. 저희 팀에서 성공으로 해서 다 졌기 때문에 예. 후공하겠습니다. 아 후공. 오케이. 데이터로 갑니다. 안성훈부터 시작합니다. 때려 때려 사승 때려 언제나 싹 가능이야. 안성훈 화이팅! 어 좋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잡힐 듯 다가와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덧없이 떠나가도이다. 무정 세월은 한바탕 꿈이로다. 다 올라버린 청춘이여 머물다가는 세상 미움은 덮어두고 다는 들꽃이 가는 대로 놀아보세. 까만 잡념이 사라지거든 저 공수래 공수고 꾸미로다. 어? 세게 나와. 야, 왜 이렇게 잘해 노래를. 진짜 잘하신다. 살다 보면 무엇이든 다 알듯 얘기해도 살다 보면 무엇이든 놓치듯 지나치더이다. 무정 세월은 한바탕
수미로다 다 올라버린 청춘이여 머물다 가는 세상 미움은 덮어두고 다는 불꽃이 가는 대로 놀아보세 까만 잿더미 사라지거든 그저 공수래 공수고 꿈이로다 까만 잿더미 사라지거든 그저 공수래 공수고 꿈이로다 그저 공수래 공수고 꿈이로다 박서진 씨 노래를 부른 안성훈입니다. 안성훈의 점수 몇 점입니까? 아우야, 98. 안성훈 98. 박서진 노래로 98. 아, 박서진의 노래를 불러서 안성훈 98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죠, 잘하기는. 역시 진은 다르네요. 아, 진은 달라요. 예. 오늘 목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안성훈. 예. 근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98점을 이기기 위해서 장구 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들어오세요. 장구 들어와야지. 이 점 들어와야죠, 장구. 쓸 수 있어요. 아, 반칙 아니야, 반칙. 아, 좋아. 이거 세션 들어갔어. 이겼어. 100점 넣어야 된대, 100점. 가자! 울려라 북을 울려라 징징 깽과리를 울려라 동치는 동에 바라 세상은 깔고 저마다의 악기를 울려라 에헤야 좋다 에헤야 좋다 얼씬도 좋구나 너랑 나랑 아울만 하주면 에헤이야 좋다 에헤이야 좋다 친구 좋구나 어우러져 살아야 하나 그냥 박서진 노래인데요 영복에 한번 한식의 장에 욕심이 일라 울려라 징징 깽가리를 울려라 저마다 가슴속에 소름을 털고 신명나게 놀아가나 보자 에헤이야 좋다 에헤이야 좋다 에헤이야 좋구나 에헤이야 좋구나 너랑 나랑 아물 에헤이야 좋다 에헤이야 좋다 얼씬도 좋구나 얼씬도 좋구나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 영복에 한번 왔다 간식의 장에 욕심이 일라 던져버리게 저마다의
박세진 100점입니다. 박세진 100점. 안성훈의 노래를 불러서 100점입니다. 박서진 오늘 처음 100점. 박단장 한우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박단장 한우. 야 이거 웬일입니까? 야 여기서 단장 역할 하네요. 예. 야 아, 뒤에 우리 또 안성훈 씨가 또 꽃다발을. 아. 야. 야 서로 상대방의 노래를 불렀는데 원곡자 어떻게 들었습니까? 박서진 씨 노래. 일단 한우도 뺏겼고. 한우도 뺏겼고. 오늘 노래도 뺏겼습니다. 노래도 뺏기는 것 같아. 제 노래가 아닐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왜? 어 그때 그때 그 기억이 나면서 눈가가 촉촉해지고 마음의 준비도 못하고 갑자기 들이대가지고 예예 첫 무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얘기할까요? 기세를 잡는 거니까 편하게 네. 편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대결부터 강한 카드 꺼냅니다. 첫 번째 누구야? 첫 번째 대결 우리 저 탑세븐 내에서 승률로는 상위권에 랭크된 멤버예요. 오, 너다, 승률이 너다. 50%가 너다. 넘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박성훈. 박성훈이 나와요. 박성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센데? 어 이거 이쁘게 붙였네요. 예. 네. 이게 상승 기운이라는 거죠. 쫙 올라가겠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처럼 쫙 그냥. 예. 빨간색 기운이네. 그러네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성훈의 상대. 첫 무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승률이 높은 남자. 아 있어요 승률이 높은 사람이? 고정을 간절히 원하는 남자. 누굴까요? 작지만 강하다. 황민호. 박성훈의 상대는 황민호입니다. 좋아. 좋아 좋아. 지금 굉장히 과열되고 있습니다. 1라운드부터 세다. 예. 막상 막아요. 막상 막아. 황민호 군이랑 대결이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미스터 트롯 할 때도 두 사람이 붙지 않았었는데. 네. 성훈은 평소에 우리 황민호 군 어떻게 좀 무섭게 생각했죠? 아 민호는 뭐 말도 할 거 없죠. 너무 잘하는 동생이고 네. 제가 이렇게 대결해도 되는지 정말 무서운 그런 동생입니다. 제가 오늘 성훈이 형이랑 함께 붙어보고 싶었거든요. 성훈이 형을 꼽고 황금기사단의 고정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민호도 쌈딱이야. 쌈딱이에요. 한성격해요. 아 그래요? 쌈딱이야. 쌈딱이에요. 사나워. 두 사람이 맞붙는 첫 대결입니다. 막내들의 대결. 먼저 박성훈 군의 무대를 시작합니다. 성훈이 화이팅! 꿈을 꾸며 들을까 몰라
아니요 사랑한 당신 오늘 편인 당신 오늘도 고생 많았네 꿈을 꾸며 들어주세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요 사는 내내 잊지 말아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박성원 군의 무대였습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점수는 자, 첫 번째 점수는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98점. 괜찮아. 100점은 내겠는데 99도 있어. 괜찮아. 황민호 바짝 긴장합니다. 황민호가 나상도 삼촌 이겼었는데 후공으로 했을 때 이겼었는데 99, 100 두 개밖에 없습니다. 9, 100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작성하자. 황민호 음악 주세요. 민호가 이런 노래를 한다고? 어려운 노래인데. 돌아서는 가면 잊을까 정든 일 떠나가면 어이해 잘한다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주황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아니 뭐야 얘는 이제와 생각하면 당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사랑은 기쁨보다 아픔인 것을 나에게 심어주었죠 간다
부딪히는 사랑의 주원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주원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황민호 점수 확인합니다. 박성호는 98. 황민호는 몇 점입니까? 황민호 99점. 황민호가 이겼습니다. 황민호가 이겼습니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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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어, 이겼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단장 누가 나옵니까? 일단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잠깐만 여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네. 네, 좀 구수하긴 하지만 예. 서진아 안 돼. 첫 출발이 좋아야 돼. 누굽니까? 첫 출발을 세게 가겠습니다. 누구? 김호중 씨. 김호중. 김호중 카드를 꺼냈어요. 김호중. 김호중 카드를 꺼냈어요. 진짜 센터. 야 이거 진짜. 야. 단단히 각오해. 질 수 없다. 야 우리도 에이스가 가자. 저희도 강한 카드입니다. 박성훈. 와. 아 두 분의 투샷을 이렇게 보게 되네요. 그러네요. 네, 어머 예. 이렇게. 또. 아 이거 많이 닮았네. 너무 닮았다. 예. 첫 출전 때부터 네네. 뭐 이미 익숙한 그림이 자주 보여가지고 익숙해 희한하게 맞더라고요. 그러네 희한하게 끌리고 끌리잖아 응원 많이 했습니다. 아니 아빠와 아들 같아. 성훈 군은 네.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제가 노래를 시작한 것도 이제 다 미스터트롯 덕분인데 이렇게 힘이 많이 돼주셨던 것 같아요. 힘이 많이 됐다고? 힘이 많이 됐어. 자네 힘이 많이 돼줬어. 자 김호중 씨 무대를 시작합니다. 예. 와 노래 너무 세다. 아, 벌써 기대된다. 운명이 나를 안고 살았나?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 굽이굽이 살아온 장마다 가시밭길 서러운 내 인생 다시 가라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지능해에 실려보낸 내 사랑아 바람처럼 사라져간 내 인생아 아 사랑이야 눈물이여 묻어버린 내 청춘이여 클라스를 보시네 사랑은 다시 오라 나를 부르고 인생은 눈물 되어 나를 떠미네 너무 잘하지 진짜 성훈이
집착해. 됐어.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지는 해에 실려보낸 내 사랑아, 바람처럼 사라져간 내 인생아. 사랑은 다시 오던 나를 부르고, 인생은 눈물 되어 나를 떠미네. 성훈아, 먼저 할 때부터 됐어. 됐어, 됐어. 자, 김호중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스터 점수 확인합니다. 노래방 마스터의 점수 김호중 몇 점입니까? 아, 93점. 서진이 표정 안 좋은데 지금? 93점. 예, 예, 우리 단장님 말씀이 맞네요. 예, 저 끝발이 잘부탁드립니 아니 아직 몰라 지난번에 그럼요 최저 점수가 91, 92 막 이렇게 나왔어요. 91이 세 명이나 나왔어요 지난번에. 걱정하지 마. 전에 나쁜 점수 아니다. 93점입니다. 김호중 93점. 오케이. 예. 잘한다. 자, 자리해 주시고. 호중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93점 이상 가능하겠어요, 성훈이? 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잘만 하면 될 것 같아. 잘만 하면 될 것 같아 보니까. 어, 좋습니다. 자, 박성훈의 무대를 시작합니다. 화이팅! 회룡포를 불러. 이야, 대박이네. 대박. 멀리 찾아서 휘돌아가는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울설보다 서른 어느 하늘 아래 빈배로 나서 있구나. 세상이 싫어 싫더라.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련다. 내 마음 받아주는 어머니 품속 같은 그곳 회룡포로 돌아가련다. 야, 잡을 수 있겠어, 잡을 수 있겠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지? 채워라 그 욕심 더해가는 이 세상이 싫어
어머니 품속 같은 그곳 회령포 박성훈이 이겼습니다. 네. 아, 진짜. 당신 때문에 스텝 힘든 게 어때요? 당신 때문에 스텝 힘든 게 어때요? 끝까지 매기는구나. 한번 꽃다발을 건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 98 대 93. 저희가 7번 대결하는데 대결 한 번 남아있어요 이제. 아니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도 못 만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예. 준혜성 제발 이겨줘. 아 예. 준혜성 이겨줘. 이기고 싶다. 박서진과 진혜성의 대결. 네. 두 분의 어깨에 오늘 승리팀이 결정이 됩니다. 결승전이에요.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먼저 박서진 씨. 저는 나훈아 선생님의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준비했습니다. 끝났다. 나훈아 씨 음악이 너무 센데. 불렀던 노래들. 너무 좋아하는 장르인데요. 다음으로 들어가요. 예, 자 그러면 진혜석 씨도. 저는 어느 60대 노부부 준비했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 자체가. 자 그러면 박서진 씨 무대를 시작합니다. 서진이 정통을 잘하잖아. 늙은 사람으로 힘들어하네. 벌겋게 힘들어하네. 늦게 좋다. 됐다. 세월에도 길게 눈 구름 한 조각 구름 한 조각 여보게 우리 지었다 가서 남은 자는 비유가세 가면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저 걸린 뒷마당에 지었다가세 여보게 지었다가세 나 어떡하냐? 어? 나 죽을 것 같은데. 좋지. 어떻게 이겨? 늙은 속인 하루를 힘들어하네. 음매하며 힘들어하네. 딱하게 날아가는 저 산비둘기 같이
끝에 하루를 정해 여보게 우리 지었다 가세 남은 얘기 당하고 가세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아하,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가시고. 걸린 뒷마당에 쉬었다가서 여보게 쉬었다가서 여보게 쉬었다가서 쉬었다 가슴에 예! 박서진! 야 이거 한 번 했다! 왔다 안 끝났어 연주 마지막 연주까지 가산점 있어 가산점 박서진의 노래였습니다 박서진 점수 마지막 점수 확인합니다 박서진 몇 점입니까? 제발 박서진의 제발 점수가 97점 자 박서진 97 진해성의 97점 이상 나와야 예. 승부가 탑승 쪽으로 갑니다 예. 마지막 무대 진해성씨 무대를 시작합니다 네. 곳곳이 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데 어렴풋이 생각나오 이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이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이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아 지면 안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네 흰 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이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고 여기 홀려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자, 신혜성 씨 무대였습니다. 마지막 점수를 확인합니다. 자, 박서진 97. 네. 진혜성은 마지막 몇 점일까요? 마지막 몇 점일까요? 아, 맞다. 98입니다. 아, 98입니다. 진혜성은 98입니다. 야,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4대 3으로. 야, 탑 세븐이 이겼습니다. 탑 세븐이 1점 차로. 안녕히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이제 두 번째 복수전을 펼칠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기사단의 전사 황민호 나와주십시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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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민호야 기세로 가자. 자, 우리 민호는 예, 복수할 사람 정해져 있죠? 네, 이미 예, 정해져 있습니다. 상도 숨겨. 아, 숨겨 숨겨 돼. 숨겨 숨겨. 누굽니까? 막아. 불러요. 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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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불러 불러. 없어 없어. 아이고 아이고야. 점수는 누가 더 많습니까? 몇 점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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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요. 비켜봐. 어디 갔어? 비켜봐. 들어오시면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 나상도 삼촌 나와. 나상도 삼촌 나와. 와, 진짜 무섭다. 이 두 분은 사실상 그 미스터트롯 시즌 1에 네. 예, 장민호 정동원.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커플이거든요. 예, 예. 그 그때는 파트너. 이제 정동원 군이 점수가 더 높았어요. 예. 예. 근데 아, 이번에는 이제 나상도 씨가 민호 군을 똑 떨어뜨렸죠. 민호 군에게 이제 상처를 좀 준 셈이 됐어요. 예. 예. 아, 민호도 너무 이쁘고 귀엽고 한데. 예. 어. 무서워요? 예, 좀 무서워요. 지금 이 순간에 되게 좀 불편하네요. 불편해. 불편해요 이 자리가. 진짜 더 미안한 건 뭐냐면 네. 질 것 같진 않아요. 질 것 같지. 질 것 같잖아. 이제 네, 앞에서 울어요. 예, 네, 울어요. 아, 너무 냉정합니다. 네. 어, 우리 민호는 나상도 삼촌보다 내가 이건 잘해요. 어. 하는 거 있습니까? 민호가 나상도 삼촌보다 좋은 점? 제가 나상도 삼촌보다 감성이 더 낫습니다. 아~ 감성은 키워, 나다. 감성 좀 키워야겠어. 감성은 어. 나다. 뭐 신나는 노래 이런 것만 잘하죠. 감성은 어. 나다. 그렇지. 뭐 이런 표현입니다. 예. 예, 콕! 감성은 콕콕콕콕 요 찌를 때마다 감성은 다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해줘야 돼요. 감성은 어. 나다. 그래서 저도 전략적인 선곡을 했습니다. 어, 뭐야? 빠른 노래 준비했죠. 빠릅니다. 빠른 노래가 좀 점수는 잘 나오긴 하는데. 빠른 노래. 빠른 노래. 예.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노래방 알바를 10년 동안 했거든요. 아, 그런 거 예. 마스터님 잘 아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하. 친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스터님 평양을 알기 때문에. 나상도 씨 무대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거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은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영원한 동반자여 영원한 동반자여 간다. 제발. 나상도 시 점수 확인합니다. 나상도 시 점수 확인합니다. 제발. 자, 나상도. 오케이. 할 수 있어. 나상도 시 점수 확인합니다. 제발. 자, 나상도.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91점. 이보다 점수가 91점. 할 수 있어. 아, 생각보다 점수가 91점. 할 수 있어. 야, 이러면 황민호 좀 유리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황민호입니다. 황민호 등장. 야, 이거 지금 황민호는 몇 점 예상합니까, 본인? 저는 한 그래도 95점 이상은 좀 나왔어요. 95점 이상은. 원래 90점대가 쉽지가 않아요. 대성이가 너무 잘 나와서 그렇지. 자, 95점을 목표로 황민호가 달려갑니다. 자, 음악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버려라 벗어라
사랑해. 민호야 이겼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다음요도 벗어놓고 상냄도 벗어놓고 창궁인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바람같이 살라하네. 와,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됐어. 쉽지 않겠는데? 이겼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자, 박민호. 박민호 점수입니다. 박민호의 점수는? 박민호의 점수는? 박민호의 점수는 92점! 92점! 1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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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상대 91, 박민호 92! 1점차로 박민호가 이겼습니다. 황금 기사단이 1승 가져갑니다. 야, 박민호입니다. 네. 1점차 승부! 야, 황민호가 이겼어요. 첫 번째로 복수를 펼칠 황금 기사단의 전사 7명 중에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분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늦게 하면 체력 떨어져요. 아 그래? 쓰러집니다. 야, 건강 좀. 건강 무조건 먼저 해야 돼. 무조건 먼저. 뼈만 남았어. 벌써 쓰러진 것 같은데. 오프닝 무대야 무조건. 채아! 채아 씨입니다. 보여줘 광고주야. 자 채아 씨 에너지 많을 때 저희가 일단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탑 세븐 중에 나의 라이벌 내가 복수해야 될 사람 호명해 주십시오. 오오. 오오오오. 설마 딴 사람 아니겠지? 자 조심하시고. 나 아니지. 누구? 진해성. 진해성. 이럴 줄 알았어. 그만 좀 해. 지겹다 진짜. 질린다 진짜. 지겹다 질린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 지긋지긋하다 진짜. 이게 몇 번째 대결이에요? 몇 번째? 지금 거의 한 세 번? KBS 다른 프로도 한 번. 저 한 네 번 정도. 네네. 와. 자,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간 것만 이제 네 번. 네 번이에요. 네. 승패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다 이겼어요. 거의.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저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꼭 오늘 정신 차리고 사람 만들어 놓겠습니다. 사람 만들어 놓겠다. 역시 우리 형 선곡을 쓱 한번 예 공개해 드릴까요? 그 혜성 형이 또 도전을 해서 또 지게 됐던 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나랑 붙었었을 때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내게 진혜성을 너무 잘하네. 들었다 놨다 하네요. 예. 진혜성 씨는 어떤 노래로? 저는 오늘 나훈아 선생님의 3호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네. 딱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나왔네요. 혜성 형님의 3호는 약간 필승인데? 필살기지. 그럼 진혜성 씨 무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데스매치 같아. 저기 앉아 있어. 많이 올라왔습니다. 님이시여 촉촉히 젖은 입술로 바람에 엎이어 구름에 씌어 살짝 웃소서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선바람 모습 그대로 후서리길 말고 꽃길을 따라 살짝 웃소서 마술물에 머리를 감고 달빛에 머리를 입고 님이 오신 길목에 서서 사모하는 가슴앓이 아신다면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살짝 웃소서 부르셨어요? 오소서랑 죄송합니다. 경험 반칙이야 반칙. 재야 잘했어. 잘했어 재야. 흔들었어. 흔들렸어. 편안하게. 마술물에 머리를 감고 달빛에 머리를 빗고 님이 길목에 서서 사모하는 가슴앓이 아신다면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잽싸게 웃소서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잽싸게 웃소서 노래는 100점이야 아, 노래는 100점이야 100, 100점이 아닐 수가 없어 90 90 90 진해성 친구들이었습니다 아 미스터 로또 예. 첫 점수예요 자 중요합니다 미스터 로또 첫 점수 100점이야 100점 100점, 100점 무조건 100점. 결과는 바로 몇 점입니까? 오! 오! 98! 98점입니다. 야, 좋아요. 98점. 네, 파티가 98점. 파티 좋아.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아, 잠깐, 잠깐. 예, 예. 98, 98. 진해성 98로 출발합니다. 예. 자 황금 기사 갑시다 싸우자 이기자 선피야 화이팅 좋습니다 재하 씨의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랑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야, 준비 많이 했네.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너무 잘해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백점이에요. 백점, 백점, 백점. 됐다, 이거 됐다. 백점, 재야 이번에도. 백점, 자, 재야 96, 재야 96, 2점 차. 자, 들고 가세요. 진해성 들어, 들어, 들어. 아, 들고 대신 나갑니다. 네, 들고 가, 들고 가. 엄청 가벼워. 아니, 엄청 가벼워. 우리가 오늘 앞서갑니다. 출발 좋습니다. 기세가 좋아요. 저기 죄송한데 박지현 씨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 박지현 내보낼게요. 박지현. 예. 네. 자, 저희는 박지현 씨가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게 두근두근 떨리는 그분을 모십니다. 김태현. 아, 박지현 상대가 김태현이에요. 아기호랑이. 어.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 김태현 양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인데. 없어요. 아니. 이렇게 발끈할 일은 아니고. 김태현 이상형 순위에. 예. 박지현 씨가 좀 높게 랭킹. 아, 박지현이 그래서. 들어와 있어요. 예. 맞잖아요. 그럼 이거 뭐 보니까 김태현이 이거 인쾌해달라 그랬구만 보니까 아니에요. 어? 아 태현이랑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고 네 뭐야 뭐야 아 그래도 열심히 해서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1승밖에 없어 우리도 지금 아 승리에 목마르거든요 예
미스터 로또에서 한 번 이겼어요. 아, 아이고. 아이고. 잠깐, 그 표정은 뭐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좀 박지현 삼촌한테 1승 정도 줄 생각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저희가 너무 지금 지고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께도 굿즈를 드려야죠. 여기만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팬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아, 호랑이는 호랑이야. 자, 선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팬 여러분과 우리 태연이가 앞으로 쭉 저만 바라보라고. 어? 어. 태양에 나만 바라봐 준비했습니다. 나만 바라봐. 아, 태양 노래를. 태연이 형 노래하기 전에 네. 좀 떨리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태연이 형 노래 못합니다. 제가 선곡한 것은 네. 김수희 선배님의 아모르라는 노래인데요. 뜻이? 이 아모르가 스페인어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진혜성 삼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방송용이잖아요. 아니에요. 방송용. 아니라니까요. 포장용 아니에요? 아니에요. 속으로는? 이 노래는 진혜성 삼촌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네. 왔다 갔다 해. 근데 봐봐요. 근데 박지현 삼촌은 우리 태연이가 우리를 넣었어요. 우리 네. 태연이가 우리 혜성이 삼촌. 야, 좋은 사람 그래. 이래도 좋냐고. 태연아 속상하다. 아니. 예예. 예. 아. 뭐 분위기 이상하네. 왜? 뭐야 삼각관계야? 자, 박지현 씨 무대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나쁜 남자의 노래잖아. 오. 태연 나만 바라봐. 아니야. 어. 이 나왔어. 어 뭐야? 뭐야? 하루에도 몇 번씩 널 보면서 난 수백 번 말했잖아. You're the love of my life. 거짓된 세상 속 불안한 내 맘 속 오직 남 있는 건 너 하나뿐이라고. 가끔 내 맘 변할까봐 불안해할 때면 웃으며 말했잖아. 그럴 일 없다고. 끝없는 방황 속 텅 빈 내 가슴 속 내가 기댈 곳은 너 하나뿐이지만 가끔씩 흔들리는 내 자신이 미워. Yeah. 오늘도 난 이 세상에 입술려 삶의 신을 지워. Baby baby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Baby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레이레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오늘 밤도 지새며 날 기다렸다고 눈물로 내게 말해. 변한 것 같다고 널 향한 내 맘도 처음과 같다고 수없이 달래며 지내온 많은 밤들. 네가 없이는 난 너무 힘들 것 같지만 때론 너로 인해 숨이 막혀. 난 끝없는 다툼 속 기나긴 한숨 속 네가 기댈 곳은 나 하나뿐이지만 네가 귀찮아지는 내 자신이 미워. Yeah. 오늘도 난 웃으면 나도 몰래 자신을 잃어. Baby baby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Baby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레이레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내가 이기적이라 걸 난 너무 잘 알아. 난 매일 모이니 한 시간 속에 이렇게 더럽혀지지만 baby 너만은 언제나
순수하게 남길 바래. 이게 내 진심인 걸, 널 향한 믿음인 걸. 죽어도 날 떠나지 마. 오오오. 넌 나를 잊지 마. 레이레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넌 나만 바라봐. 좋았다. 뭔가 영화 보는 것 같았어. 넌 나만 바라봐. 자, 박지현의 무대였습니다. 나만 바라봐. 박지현 점수 확인합니다. 몇 점? 몇 점? 몇 점? 점수 확인합니다. 98점. 박지현 98점. 높은 점수입니다. 높아요. 점수 확인합니다. 98점. 박지현 98점. 높은 점수입니다. 높아요.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넌 나만 바라봐. 우리 팬들에게 한번 해주세요. 네. 마지막. 넌 나만 바라봐. 아, 감사합니다. 예, 예, 퍼포먼스 하면서. 아, 연습 많이 했네. 네, 노래하기 쉽지 않은데, 98점. 자, 이러면 이제 우리 태연 양이. 자, 99, 100이 나와야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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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게 살지만 저분 뭐야? 결국에 남는 건 너 하나뿐이라는 걸. 힘들지.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니? 난 너의 사랑이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Rebello, Bebello, 대학 꿈 띄고
진짜 걱정. 진짜 나오자, 이건 진짜 나오자. 자, 김태현 양 점수 확인합니다. 자, 박지현이 98. 자, 김태현은 몇 점일까요? 100점! 점수 확인합니다. 결과는? 100점! 결과는? 오! 김태현 97. 오! 김태현 97. 박지현이 이겼어요. 박지현 승리. 오! 김태현 97. 뭐예요? 김태현 97. 박지현이 이겼어요. 박지현 승리. 마지막으로 복수를 펼칠 김용필, 박성훈 나와주세요. 김용필, 박성훈, 김용필. 아, 두 분의 나이 차이가 아,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어머머 세상에. 안 됩니다. 35년밖에 안 됩니다. 35년. 35년. 야, 이거 좀 마티 형과 막내 대결인데 사실상 결승전입니다. 와. 자, 아, 이 대결에 임하는 각오가 어떠신지. 전 사실 뭐 성훈이한테 감정교만큼도 없고요. 네. 단지 우리 팬분들 그냥 헛걸음 하시지 않게끔한 작은 소원만 있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도 다를 건 없습니다만 조금 더 제가 열심히 해서 팬분들한테 이겨야 됩니다. 사실 누구 하나가 분명 이겨야 됩니다. 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김용필 성공입니다. 나와 주십시오. 화이팅. 무슨 노래 할까? 와우. 필 왔다. 필 왔다. 용필 씨가 용필 씨 노래를 부르네. 김용필 씨가 조용필 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발 점수. 제발 점수. 98점. 98점. 와! 98점. 98점. 와! 이거 못 이겨. 이거 못 이겨. 하나, 하나, 둘.
있어 할 수 있어. 있어. 야 이거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98이 나왔어요. 아 김용필 98. 박성훈 출격합니다. 박성훈 출격합니다. 허야디야 허야디야 100점 나와라. 우리 막내 화이팅! 아 100점 나와라. 와 이걸 한다고? 100디오라 아니야 100디오라 이건 100점 맞겠다는 거 아니야. 합니다. 박성훈 자 맞다. 100점입니다. 박성훈 100점. 아 뒤집었어요.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100대 98. 박성훈이 이겼습니다. 김용필을 잡았습니다. 야 승리의 패를 띄웠습니다. 극적인 역전 드라마. 뭐야? 저기 분위기 봐봐. 맞아? 자, 박성훈 군에게 한우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대결. 대결은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박서진, 김용필, 그리고 진혜성, 박지현. 자, 탑세븐 다음 주자는 박지현입니다. 자, 박지현을 먼저 보십니다. 저희는 이 비주얼에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어떻게 되죠? 183입니다. 183. 저희도 장신으로 갑니다. 장신으로 갈 거예요? 예, 예.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용필이 오빠 나와주세요. 용필이 오빠. 용필이 오빠 나옵니다. 야, 빅매치다. 183으로 갑니다. 예, 예. 야, 장신들의 대결. 와. 헌칠하다. 모델이야, 모델. 야, 야, 훌륭하네. 뭐, 헌칠하네. 두 분이 붙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첫 대결이에요, 첫 대결. 요 그림을 처음 보시는 거죠, 이제. 자, 일단은 탑 세븐이 유리한 상황에서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우 먼저, 아, 아우 먼저, 아. 먼저 하고 싶어요? 먼저 하고 싶어서 지금 나왔어요. 먼저. 덥석 물었어요. 먼저. 네, 먼저 하죠 그러면. 먼저. 박지현 씨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현 씨 먼저 갑니다. 돌고 돌아 살았면 다시 한번 내렸네. 아픔만 두고 떠나가는 저기 차는 말이 없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몇 번을 물어보아도 돌아온 대답은 멀어지는 멀어지는 기적 소리뿐. 아, 사랑녀 나의 뒤로 가세요. 자, 사랑녀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돌고 돌아 사랑녀 다시 한번 내렸네. 상처만 두고 떠나가는 저기 차는 말이 없는데. 남은 짐 구겨놓고 돌아서는 내 모습이 마주친 배합실 창 너머로 쓸쓸히 웃음 짓는다. 아, 사랑녀 나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몇 번을 물어보아도 돌아온 대답은 멀어지는 멀어지는 기적 소리뿐. 아, 사랑녀 나의 박지현의 점수 확인합니다. 박지현 점수! 아, 92점. 92점 점수가 나왔습니다. 박지현 점수! 아, 92점. 92점. 괜찮아, 괜찮아.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직 몰라. 자, 저희 응원 있습니다. 응원, 응원 있습니다. 있어요? 시작. 사랑을 쓰려거든 용필로 쓰세요. 야, 나태주 잘한다. 나태주 제야 잘해요. 용필로 쓰세요. 용필로 써야 돼요. 가서! 할 수 있어. 파이팅! 보내드립니다.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참아야지.
아가씨 겉으론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이 멀다고 해도 아가씨 두 눈은 별같이 반짝거리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이 먼다고 해도 아가씨 두 눈은 별같이 반짝거리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김용필 정상에 납니다 김용필 95점 김용필이 이겼습니다 95-93 2점차 2점차 야 김용필이 이겼습니다 예 알았어 알았어 야 김용필이 이겼습니다 됐어 기세 좋아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 네.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 4-2로 갈게요 네. 감성 장인 송민준을 무대로 모십니다 송민준 가자 민준 가자 푸르케 알파카 네. 푸르케 알파카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송민준 나오면 이 친구 나와야죠 내가 볼 때 형인 것 같다 아난난하 예. 민준이 하기 싫어 예예 예. 7등 8등 나와야지 컴온 자 진욱 나와주세요 예아 나오기 싫었는데 파이팅 컴온 때려 때려 파이팅 파이팅 이 대결은 뭐 언제 봐도 재밌는 대결입니다 또부터 진욱. 또부터 7등 진욱 8등 송민준 네 황금 기사단이 이기고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지금 네네 한 분은 7등에서 숙소 생활하시고 네 한 그렇습니다 한 분은 이제 출퇴근하시고 그러게요 예, 예. 좋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재밌지? 자 진욱 씨가 네. 아 준비를 야,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예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제목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 배를 준비했습니다 위험한데 미쳤다 산비둘기 상상이 짝을 찾는 남친의 이거 민준 씨 노랜데 오라트 받고 그렇네 그렇어 아하 고향으로 가는 배는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진욱이 형이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걸 대놓고 아니다 세다 세다 네. 아마 자기가 알 거예요. 아, 내가 고향으로 가겠구나. 제 노래 듣자마자. 고정이 아니고 고향으로 가라. 저희도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진욱 씨가 민준 씨 앞에만 서면 이렇게 된다고요? 아주 작아지는 애모를 준비했습니다. 아, 김수희 씨 노래. 애모.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송민준 씨의 무대부터 시작합니다. 가자. 송민준, 화이팅! 가자, 아닙니다. 즐거운 노래 너무 아름답잖아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더라. 세월에 가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아, 녹는다. 사랑에 빠졌어. 얼만큼 나도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남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여자요. 조금 100점이에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 해야 할 나는 당신의 남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여자요. 당신은 나의 여자요.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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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준의 무대였습니다. 자, 점수를 확인합니다. 송민준 점수. 점수. 굉장히 높습니다. 99. 99. 송민준 99. 괜찮아. 할 수 있어. 경우의 수가 형은 두 개나 있어. 이상. 지금 지면 우리 진다고요. 지금 지면 우리 쳐요. 진욱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100점 아니면은 쉽지 않습니다. 네. 99점 밑으로 나오면은 승부는 끝납니다. 끝나요. 네, 안 돼. 자, 99점을 넘을 수 있을지 진욱입니다. 음악 주세요. 이 노래를 한다고? 와, 이거 진짜 약간 기분 이상하다. 약간 기분 이상해. 고향으로 갈 때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산과 산이 마주서 속은 태는 남천에 잘한다. 많이 잘한다. 아침 햇살 다정이 불림마다 반기는 고향으로 가는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야, 배. 잘했다 잘했어. 100점으로 가는 배 너무 잘한다. 이겼어 이겼어. 잘 부르는데 힘이 많이 했다. 진욱 진욱 산비둘기 상상이 짝을 찾는 남촌에 피리 푸는 목동에 옛 노래가 그리운 고향으로 가는데 꿈을 실은 작은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고향으로 가는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고향으로 갑시다. 100점만이 살 길입니다. 100점이 나와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송민준 99. 진욱은 몇 점입니까? 자, 고향으로 갑니까? 98점. 98점. 송민준이 이겼습니다. 송민준이 이겼습니다. 예. 네. 자, 진욱이 여기서 1점 차로 패배.